네, 천만 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꿀맛 주식 시즌 3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이번 주도 월목금 함께할 예정인데요. 먼저 오늘 시장 끊이지 않는 순환매가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정유 관련주 오랜만에 고개 들었고요. 또 철강 및 금속 업종도 전반 붉은 불을 켰던 하루였습니다. 로봇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상승불을 켰고 종목들 사이에서 이런 순환매가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변화 무쌍한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오늘도 전업고수 김승관 멘토님과 투자 대응책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개미는 알 수 없는 진짜 수익의 맛, 꿀맛 주식 시즌 3 오늘도 이번 주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죠? 역시 스트레스 받을 땐 매운맛에 엽기적인 떡볶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대신해서 한번 이 맛있는 떡볶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좀 맛 맵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진짜 매운지 모르겠네. 저는 듬뿍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남자라서 뭐 좋죠. 안 먹습니다. 매운 것도.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네요. 주식 스트레스 해소엔 불맛 주식. 네, 꿀맛 주식 오늘도 강력한 매운맛 영상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전업고수 김승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또 한 주가 지났네요. 네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저기 뭐냐, 수연 앵커님 옷을 보니까 네. 저기 저번에 맛. 먹었던 강한 맛. 그 엽기적인 떡볶이가 좀 생각이 납니다. 정말 엽기적으로 매워가지고 제가 네. 그날 먹었는데 근데 은근히 사람들이 무슨 반응이냐 나도 너무 배가 고프다. 계속 저 먹는 것만 좀 틀어주면 안 되냐 뭐 이런 반응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여러분들 이제 그 증권방송 우리 경제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또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근데 사실 제가 저 이제 매운맛의 떡볶이를 먹으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네. 사실 주식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특히나 요즘에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왜? 하루 이렇게 주식이 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하루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다음날에는 급락 나오고 또 다음날에는 한 번 더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에는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제 졸중에 걸릴 것처럼 네. 뭐 종목들이 등락률이 좀 심하죠. 그만큼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에코프로라든지 주도주 장세에서 이제 개별주 장세로 넘어오면서 이제 테마주,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테마주죠. 테마주 장세와 개별주 장세, 이게 순환매가 돌면서 굉장히 이제 등락률이 심해지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좀 종목들이 움직이고 이제 피할 수 없으면 좀 즐겨라라는 얘기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피할 수 없으면은 즐겨라. 그러니까 매운맛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고 날 때는 좀 뭔가 좀 힘들고 그 막 이렇게 약간 저는 근데 매운 것을 잘 못 먹어요, 사실. 네. 근데 먹고 나면 어때요?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땀을 쫙 빼고 나면은 기분이 좀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불맛 같은 꿀맛 주식인데 불맛 같은 우리가 개별 매매, 개별주 장세에서 개별주 매매를 하는 법 그리고 왜 우리가 개별주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한 번 더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테마주, 개별주 장세로 종목들마다 등락률 큰 어지러운 시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꿀맛 주식도 현 시장 추세에 맞춰서 이런 시장 대응하기 위해서 불맛 주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시장 분석, 오늘의 꿀맛 시황 타임입니다. 멘토님,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이제 제가 저번 주 목금에 이제 예고해드렸듯이 네.
이제 아침에 또 이제 장중에 이제 제가 딱 라이브를 또 열어가지고 오늘 또, 아침 네 오늘 네. 아침 9시죠 또 9시에 또 이제 장중 라이브를 열어서 전업 투자자는 과연 어떻게 장을 맞이하고 장이 열리면은 전업 투자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매매를 하고 또 이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종목을 찾고 하는지를 또 여과 없이 오늘 아침에도 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여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저 김승환 멘토 저 사람은 또 어떻게 종목을 찾고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고 근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딱 아침 9시 3분인가요? 5분에 제가 딱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딱 아침 9시 5분에 무슨 얘기 드렸냐면 아 오늘 시장은 만만치가 않을 것 같네요. 제가 마침 이렇게 딱 열자마자 이렇게 쉬운 장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고심하면서 막 종목을 막 찾고 막 그랬던 예, 아직도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제가 노란톡 꿀맛 주식 비밀번호 3355 우리 다들 흔히 많이 쓰시는 노란톡 있으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오픈 채팅방 꿀맛 주식을 검색하시면은 이제 채팅방이 나옵니다. 그 채팅방 천여 분 가까운 이제 분들이 모여 있는 채팅방인데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과 함께 내일도 제가 같이 한번 장중 라이브 방송 또 같이 진행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목 하나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지금 VAI라고 하죠. 예, 장중에도 이제 너무 급등을 해서 또 자랑 같아서 또 이런 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네. 급등을 장중에 또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같이 행복한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은데 내일도 역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중 라이브 방송 같이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시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시황을 좀 먼저 보면은 일단 코스피 차트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는 굉장히 나쁘지가 않았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코스피 차트가 0.8%. 그래서 유의미한 또 이제 60일선을 또 이렇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와 과연 이 60일선 뚫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60일선을 좀 돌파를 해주면서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요 그 수급적인 부분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환매수를 하면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제 시장만 봤을 때 코스피 0.8%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음봉입니다. 에코프로가 조금 네, 네. 빠지긴 했어서 에코프로가 좀 많이 빠져서 오늘 음봉이긴 했는데 뭐 이게 딱 지수의 그래프만 봤을 때 시장의 어떤 등락률만 봤을 때는 오늘은 굉장히 좀 해피했던 장이었구나 라고 다들 많이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실상은 좀 그렇지가 않았죠. 실상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시장 모두 해서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과연 하락 종목이 더 많고 시장은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데 네. 하락 종목은 왜 자꾸 이렇게 많은지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고거에 대한 비밀은 삼성전자에 있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제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삼성전자를 굉장히 강조를 네.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는 벤치에 앉아있다 가느냐, 네, 벤치, 골을 넣느냐. 그렇죠. 벤치에 앉아있다 가느냐, 아니면 네. 골을 넣느냐. 그만큼 좀 중요한 키를 지금은 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지금 요게 나왔잖아요. 그죠? 요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6%? 이거는 굉장히 조금 유니크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 삼성전자가 6%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 과거에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렸었죠. 네. 2021년 이후 이제 요때 이제 10만 전자를 간다고 했을 때, 그래서 10만 전자 간다라고 했을 때 2021년 여기 앞에 보면 요 고점이 있어요. 여기 앞에. 자, 요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네.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보면 자 이때 2021년 이때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가 7% 2021년 1월 8일 대략 한 2년하고 한 8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리고 나서 7% 올라가고 그 다음날 한 9% 올라갔을 때 뭐 이때 뭐 10만 전자 올라간다고 하면서 그쵸. 저희 뭐 옆집 아주머니도 삼성전자를 좀 같이 샀다라는 안타까운 또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때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10만 전자 간다고 하면서 또 매수를 또 많이 하셨죠. 근데 이때 이후로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나온 양봉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수급이 굉장히 강한 양봉이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 시장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자 요거를 보시면 돼요. 자 코스피
코스피 전체 종목입니다. 예. 코스피 전체 종목에서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을 봤을 때 자 여기 16%가 적혀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우리나라 코스피에는 16%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수에는 영향이 좀 있고 크죠. 이 종목이 어쨌든 움직이면 급등이 나면 어떻게 될 거 지수도? 코스피도 올라가겠죠. 코스피도 그죠 올라가겠죠. 예. 근데 오늘은 어때요? 이렇게 음봉이 나왔어요. 자, 음봉이 네. 이렇게 보면 음봉이 나왔잖아요. 갭이 나왔다가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를 네.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삼성전자가요. 삼성전자가 올라갔어요. 자,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시장 힌트. 제가 보고 있는 시장 힌트.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6%가 올라갔다는 거는 거대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에 드디어 거대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자 이제는 대형주들이 개별주처럼 올라가는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삼성전기 같은 게 시간으로 올라갔어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게 시간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3% 정도 이렇게 네.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6%짜리 양봉이 나오면서 뭐가 들어왔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네. 유의미한 거래 대금과 돈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개인은 아니고 네. 메이저 수급이겠죠.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어설프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제가 좀 정리하라고 그랬고 바닥을 찍은 종목들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강한 양봉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지금부터는 좀 포트관리 철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거대 자금이 들어온 만큼 앞으로는 뭐가 들어온다? 대형주 쪽에서 굉장히 강한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장중 라이브 때 그런 대형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강조했던 대형주들. 그런 대형주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제가 볼 수 있게끔 좀 브리핑을 좀 해드릴 것 같고 예. 시장 특징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 올라갔는데 에코프로는 반대로 좀 밀렸어요. 네. 그렇죠. 에코프로는 5.77%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마치 이제 이게 어떤 현상 같냐? 네, 약간 시소같이. 네, 그렇죠. 시소같이 네. 이제 에코프로의 돈이 삼성전자로 들어왔다라고 그쵸. 보시면 돼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강하게 저렇게 6%를 세우고 난 뒤에 네. 흔히 얘기하는 지금 고가놀이를 하고 있어요. 고가놀이라는 건 뭐냐면은 장대 양봉을 하나 세워놓고 그 위에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힌트를 뭐 해야 되냐? 이 에코프로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삼성전자라든지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대형주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서 네. 대형주도 여러분들이 좀 놓치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지금은 대형주의 흐름도 놓치면 안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뭐 특징주 중에 하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빠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살짝 밀렸어요. 네. 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저는 이런 차트를 네. 저는 차트만 봤을 때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 이런 차트를 봤을 때 네. 굉장히 좀 거의 뭐 저도 거의 처음 보는 차트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네, 어떤 의미냐면 네. 자 보통 이제 이 자리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제가 이제 불타매 패턴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네. 자 뒷동산 패턴이 나오고 난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오랜 가격 조정. 오랜 가격 조정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은 네. 이 자리에서 오히려 조정을 받는다면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이렇게. 저는 이런 차트를 네. 굉장히 또 오랜만에 봅니다. 그러니까 되게 유니크한 경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신고가를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라고 해석을 저는 좀 하고 있어요. 그만큼 네. 이 종목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이 더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럼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네. 이제 이 종목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지금은 대형주 쪽으로 거대 자금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아까. 그러면은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종목들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삼성의
뭐 어쨌든 삼성 이슈를 받고 네. 로봇 협력 입슈를 받고 이제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 종목 중에서 힌트를 받아야 될 종목. 자, 예를 들어볼게요. 구형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구형테크라는 종목. 구형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현대차와 관련된 이제 협력사예요. 그러니까 대형주와 관련된 협력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적극적으로 불막 같은 트레이딩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기업과 연관된 협력사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공략을, 물론 이제 구형테크라는 종목이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이미 트레이딩 여기 보시면 납폭과대 지표가 나왔고요. 납폭과대 지표 나와서 행보 뒤에 급등이 나온 흐름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지금은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그러면은 대형주가 올라가고 나면은 그 거기에 따른 협력사들, 관련주들, 네, 관련주들 네.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도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대응과 이제 전략을 짜실 때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종목도 좀 볼게요. 네. SK 하이닉스 종목은 삼성전자와는 좀 반대의 맞아요. 흐름이에요. 반대의 흐름. 가면 못 가요. 네, 그렇죠. 저도 주말 내에 네. 사실 좀 고백을 하자면은 네. 반도체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오, 많은 분들이 네. 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저도 네. 반도체를 이제는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좀 공부를 좀 했는데 네. 이제 낸드 칩이라든지 뭐 반도체 관련해서 뭐 공정 관련해서 뭐 후공정 뭐 패키징 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또 많은 이제 업체들이 있고 그 와중에 우리가 선별해야 될 업체가 있는데 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삼성전자는 약간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본 결과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네. 약간 지브 제가 또 이제 건설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건설사 출신이다 보니까 네. 요거를 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자면은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만들어놓은 칩은 약간 아파트 같은 그런 느낌. 아파트. 아파트. 고층의 네. 아파트죠. 고층의 네. 아파트인데 약간 좀 어때요? 아파트는 어때요?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아파트는 원래 좀 빨리 걸립니다. 왜냐면 그냥 요게 딱 그게 한 층이 딱 고정돼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쭉 이렇게 올리면 어때요? 금방 만들어지죠. 네. 뭐가 오래 걸리나요? 근데 하이닉스는 약간 무슨 네. 무슨 이제 느낌이냐면은 네. 단독주택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뭐예요? 정성스럽게 그려서.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약간 그 성향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내려가면은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그런 식인데 원래는 이제 주식을 좀 하신 분들 그리고 주식 경력이 좀 되신 분들은 이 삼성전자를 매매를 잘 안 하세요. 그리고 하이닉스를 더 선호하시죠. 왜냐면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뭐가 있어요? 탄력성이죠. 탄력성이기 네. 때문에 하이닉스를 많이 매매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조금 이번에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 하이닉스가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지금 약한 흐름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죠. 포스코홀딩스 좀 볼게요. 포스코 관련주도 오늘 또 올라갔죠. 그쵸, 뭐 흑연 네. 이슈가 있어가지고 오늘 또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참 저도 이 종목은 이거 네,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네. 역시나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이런 대형주들 그렇죠? 포스코홀딩스도 작은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대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 특히나 이제 오늘 양봉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네. 정말 이 포스코홀딩스라는 종목을 55만 원이 이탈이 되면은 조금 힘듭니다. 힘듭니다. 왜냐면 차트상으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고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고 이 자리 같은 경우에 무너지게 됐을 때는 사실상 어디까지 기간 조정이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라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제 예상을 뒤집어 깨고 55만 원을 지지받고 또 이렇게 양봉이 나 또 살려놨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주식은 또 생물과도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측이 그러니까 아닌 대응이다. 예측이 아닌 대응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코홀딩스라는 종목 역시도 또 이제 대형주고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 좀 전략을 좀 잘 짜시면서 대형주 관련 이제 협력사들, 뭐 중소형 개별주들 매매하실 때는 대형주와 관련된 중소형 개별주. 그러니까 과거에 얼마 전까지는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이었죠. 뭐 후쿠시마 뭐 그
관련주들, 방사능 유출 오염수 관련주, 오염수 관련주들, 네. 뭐 이런 종목이 올라갔고, 아니면은 뭐 반일 테마주들, 그죠? 막 이런 테마주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예요? 대기업과 관련된 협력사 개별주들이 저는 움직임이 좀 굉장히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로 지수까지 예측해 주셨고요. 유의미한 수급이 지난 거래에 유입됐기 때문에 종목 성정에 더 중요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대형주가 강한 양봉이 나올 수 있다고 하고요. 또 특징주로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봤는데요. 쌍봉 이후에 또다시 이례적 신고가 나온 부분 봐주시면서 좀 로봇주 대형주로 자금이 이동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분수요가 관련해서 대형주, 주도주 관련 업종들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코스 김승관 멘토님께서 당일 단기 매매법 장중의 개장과 함께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이 진행이 됐는데요. 다만 저희 꿀맛 주식이 이번 주 또 금요일까지 방송 마지막 방송으로 장중 라이브 방송은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먼저 멘토님께 이 방송 어떻게 해도 진행이 될지 설명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여태까지 사실 오늘 방송도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2주 동안 매일 제가 장중 라이브 방송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장중에 이제 실전 매매, 그러니까 정말 이건 실전 매매잖아요. 그죠? 실전에 이제 제가 딱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서 아,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종목도 저는 이렇게 발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TV 전문가분들 중에서 이렇게 실전 매매를 직접 보여주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라고 저는 좀 오히려 좀 반대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전업 투자자를 했기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10년 넘게 전업 투자하면서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9시가 땅 되면 어때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전쟁 같은 매매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막 매매했던 종목들도 막 제가 막 녹화를 해놓고 막 그랬던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막 보여드리면서 저는 예전에 이렇게 매매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전 매매의 노하우를 제가 한 번 더 제가 실전 매매 노하우를 제가 전달을 좀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으세요. 물론 이제 또 제가 또 이렇게 매매한 종목들이 또 이렇게 어떻게 또 뭐 5% 6% 이렇게 단기적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또 수익도 챙겨 나가시면서 꼭 먹고 알 먹고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뭐 어찌 됐건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전 매매를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아침과 장중에 좀 매매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인 분들도 마찬가지 직장인 분들도 막 단타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직장인 분들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인 분들이 할 수 있는 단타가 따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막 그 흔들리는 호가창에서 흔들리는 매매가 아니라 정말 차분하고 안정적인 기준에 맞는 또 단기 매매가 불만 매매죠 그죠 불만 매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중 라이브는 꼭 여러분들이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한번 좀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승관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당일 단기 매매 장중 라이브 방송은 내일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지금 시장 추세에 맞는 대응법 당일 단기 매매 김승관 멘토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꿀맛 주식 검색을 하시면 저희 천여분 넘게 계시는 오픈 채팅방이 뜨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는 3355 숫자 네 글자 3355입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운 당일 단기 매매법 내일도 장중 개장과 함께 오전 9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또 내일이 방송 마지막 기회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함께 들어오셔서 멘토님 도움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현 시장 추세에 맞는 당일 단기 매매 오늘도 불맛 주식 우리 김승관 멘토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죠. 또 오늘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단기 매매 되게 좋아하시고 이제 빠른 수익을 되게 좋아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되냐면은 일단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이건 일요일 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뭐 어떤 거? 돈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좌를 내가
잘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종목으로 내가 수익을 낸다라는 생각보다는 종목을 관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단기 매매라는 거는 빠르게 수익도 날 수 있지만 빠르게 손실도 반대로 손실도 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손실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이 정도 손실은 감내할 수 있는 부분만큼 내가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네. 이제 단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시냐면은 그러니까 계속 손절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 손실, 2%가 손실이 나면 그냥 바로 칼로 네. 자르시고 3%가 손실이 나면 바로 칼로 자르세요. 철저하시게. 철저하게. 네. 계속 자릅니다. 한 5번, 6번 상관없어요. 계속 잘라요. 그러다가 한 방에 크게 수익이 나면서 그 전에 앞전에 손실 냈던 그 금액을 복구하면서 끌고 나가시거든요. 사실 주식 매매가 그렇게 해야지 돈이 되는 매매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때요? 수익은 짧게 챙기시고 손실은 좀 길게 끌고 가려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네. 그 습관을 좀 먼저 여러분들이 고치시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 자, 제가 그래서 거두 절미하고 네. 제가 실전에서 좀 오늘장에서 좀 매매했던 종목 한번 네. 어떤 관점에서 제가 이 종목을 좀 봤는지 네.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은 자, 이 종목은 이제 TPC라는 종목이죠. TPC라는 네. 종목이고 멘토님이 오늘 실제로 하신 네 오늘 네. 아침에 장 중에 제가 매매했던 종목이고 물론 이제 이 종목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뭐냐 그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투자 관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좀 큰 돈을 좀 이렇게 분할로 네. 이제 묻어놓고 투자한다라는 개념 관점에서는 이런 낙폭과대 지표가 떴을 때 이 자리에서 그냥 비중을 조금 어느 정도 내가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왜? 이게 낙폭과대 지표가 굉장히 바닥을 알려주는 신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자리에서 꿀맛 같은 투자를 하시려면, 꿀맛 같은 수익을 내시려면은 이 자리에서 좀 비중을 좀 조금씩 사시면서 좀 끌고 나가는 전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되게 지루해 하시고 힘들어 하세요. 왜? 종목들이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니까 내가, 아, 종목 잘못 투자했나?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이 종목을 맞게 들어갔나?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근데 마침 또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에요? 굉장히 또 위아래로 변동성이 빠른, 있고, 그래도 네. 등락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불맛 주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요 TPC라는 종목을 제가 접근했던 이유. 자, 제가 뭘 먼저 주목을 하자. 어떤 캔들을 제가 주목을 하자고 그랬죠? 수냉코님? 윗꼬리? 그쵸. 윗꼬리인데 네. 거래량이 실린 윗꼬리. 거래량이 실린 윗꼬리를 좀 주목을 하자. 왜?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실린 윗꼬리가 어느 정도. 자, 그럼 제일 거래량이 많이 실린 캔들이 뭐예요? 여기죠. 네. 자, 그럼 요 자리에 요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네. 그러면은, 자, 이 윗꼬리에 어디를 지지받거나 돌파했을 때 제가 매수의 타이밍이 된다고 그랬죠? 윗꼬리에 종가죠. 종가죠. 네. 자, 종가면은 요 자리에요. 4,510원. 네. 그죠? 4,510원. 자, 요 자리가 굉장히 유의미한 자리가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미 이게 4,510원에 안 왔어요. 근데 네. 오늘장에서 제가 순환매를 계속 시켜보자고 했어요. 실제로 오늘장에서 아침에 제일 강했던 섹터가 뭐였냐. 제가 오늘은 제가 시장을 정확하게 네. 여러분들 브리핑해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 같이 또 장중 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그쵸. 아침에는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좀 강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금요일날 삼성전자 이슈, HBM 뭐 납품 이슈와 함께 네. 반도체주들이 엄청나게 막 또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HBM 반도체가 저도 공부를 했는데 눌리면 들어가고요. 아니면 시초가 갭을 뜨면은 그냥 보내줍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시초가가 뜨면은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제가 접근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막 순환매가 이 섹터, 저 섹터 막 돌다가 뭐가 움직였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였어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수급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움직이면서 로봇주가 순환매가 돌아가는 나타났죠. 모습을
봤죠. 네. 그래서 그 수급을 보는 걸 보고 저는 관심에 가졌던 이 TPC라는 종목을 윗꼬리 캔들이 나왔어요. 거래량이 실린. 네. 이 종목을 추적을 하다가 이제 분봉상으로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오늘 아침입니다. 자, 여기서 자, 9시에 이렇게 개파락이 떨어졌어요. 그죠? 개파락으로. 네, 개파락이 떨어졌다가 네. 로봇주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좀 관심을 보고 있다가 뭘 기다렸냐? 눌림을 기다렸어요. 근데 눌림을 기다렸는데 제가 원하는 눌림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 자리를 제가 좀 아까 4,500원이었는데 네. 이 자리까지 4,600원 정도로 저는 보고 있었어요. 아침에. 네. 4,600원 정도를 제가 매수를 눌림이 들어오면은 해야겠다. 네,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4,650원 이 자리. 이 자리를 제가 아침에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을 계속 우리 장중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과 함께 TPC 계속 좀만 기다릴게요. 저는 단기 매매지만 여러분도 어떻게 됐어요? 계속 좀만 기다려볼게요. 제가 원하고 좋아하는 자리가 올 때까지 좀만 기다려볼게요. 근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단기 매매라고 하면은 그냥 갔다가 네. 그냥 시장가로 시장가 매수로 그냥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계속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아직 매수가 안 왔으니까 아직 그 매수가가 안 왔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봅시다, 우리. 조금만 기다려 보고 매수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봅시다. 근데 매수가가 오지 않았죠. 그럼 매수가가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 매수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 자, 단기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 확실하게 눌림 자리가 왔을 때 여러분들 그 눌림에 급소를 공략하시던지 혹은 확실하게 돌파가 나왔을 때 그 돌파 자리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중간하게 그 네. 눌림과 돌파의 중간 자리가 있어요. 되게 애매한 자리가 있거든요. 횡보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 매수를 하고 그 눌림과 그 돌파의 어중간한 자리에 있으면은 손실의 폭이 커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 차트를 좀 볼게요. 제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자, 볼게요. 자, 그게 뭐냐면은, 자, 이 종목을 제가, 네. 자, 요 자리입니다. TPC. 자, 여기서 제가 계속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만약에요, 이 자리에서 내가 기다리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서 기다리지 않고 덜컥 매수를 했어요. 자, 이 자리에서 덜컥 매수를 했습니다. 덜컥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여기 지지라인까지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자리까지. 그러면 한 2% 정도가 밀리는 거잖아요. 네. 왜 여기까지 밀리냐? 여기까지 이 장대 양봉이 시가니까 여기까지 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 매수를 하면 되잖아요. 투자자분들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손절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손실이 좀 적겠죠? 적겠죠? 네.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 애매할 때 이게 뭐냐면 눌림과 돌파의 애매한 중간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봐봐요. 자, 여기서 손절이 몇 프로냐? 3%가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손절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자리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는 철저하게 뭘 지켜야 된다? 매수가와 네. 기준의 이 눌림과 돌파의 이 오묘한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고 네.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이거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중장기 투자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가지고 기간 투자를 하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간 투자를 하는 종목이면 가격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기간을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서 끌고 나가면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뭐 타점이라든지 매수의 급소 자리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당일에 승부를 보려고 들어간 거고 단기로 승부를 보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저런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은 어때요? 손실은 손실대로 커지고 그 손실의 자리가 반등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최저점 손절, 내가 판이 날아간다. 그리고 내가 산이 빠진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차트 조금만 더 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TPC라는 종목을 기다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매수가는 여기 4,650원에서 4,700원 요 사이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당일날 오늘 이렇게 딱 양봉이 또 나왔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수연코님.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3분봉입니다, 그러면. 3분봉. 네. 3분봉인데, 눌림이 나왔으니까 좀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또 되잖아요.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죠. 근데 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눌림과
돌파를 구분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자리야, 안 되는 자리야? 이렇게 양봉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돌파가 정확하게 돌파의 기준은 어디로 잡아야 되냐? 꼬리의 종가. 그렇죠. 이 자리로 잡게 되면은 자 여기를 돌파하면 사는 게 안전하겠죠. 아... 캔들이.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는 뭐예요? 되게 이탈된 가격이죠. 네, 밑에 가격. 있는 가격이니까 애매한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애매한 자리에서 단타를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할 때 수익률이 커요, 작아요? 작겠죠? 작죠. 근데 작은데 이런 애매한 자리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을 종가에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돌파가 됐어요. 돌파가 됐죠. 네. 그러면은 오히려 이럴 때 사는 거예요. 오히려 좀 가격이 비쌀 때 사는 거죠. 왜? 저항대를 뚫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4,800 여기서 매수가를 여러분들에게 지정을 해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좀 이렇게 횡보를 좀 합니다. 이렇게 그죠? 횡보를 하다가 이게 땅땅땅땅 가다가 그죠? 여기서 VI 장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돌파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지지가 되는 거죠. 네. 여기 돌파 자리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 장중에 VI가 걸리면서 대략 하루 만에 뭐 5-6% 정도 뭐 수익 실현하면서 저희는 좀 이렇게 해피하게 끝난 매매인 것 같은데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뭐냐? 단기 매매라는 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매한 가격에서 접근을 하시고 애매한 가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단기 매매의 그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뭐 5%에서 10%도 굉장히 큰 건데 이게 그렇게 5%에서 10%를 내가 목표 수익률로 단기적으로 들어갔던 종목에서 한 3-4%를 애매한 가격에서 사면은 이게 좀 매매가 꼬여버리는 거죠. 여기에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네. 뭐 증권사별로 수수료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내게 됐을 때 매매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점점 더 손실이 커지는 그런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 이 매매는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고 위로는 크게 열어두면서 매매를 해야지만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승률이 높아지고 매매를 반복할수록 어때요? 수익이 쌓여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특히나 초보분들은 잘 몰라요.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뭐 뉴스 뜨면은 매수하시고 호가장 보시면서 매수하시고 뭐 어디 추천받으면 매수하시고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음봉에서 매수하세요. 그죠? 양봉에서 매도하세요. 그리고 돌파하면은 매수하세요. 지지 받으면 매수하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애매하게 매매를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네. 노란톡방 꿀맛 주식 검색을 하시면은 천여분 정도 계시는 노란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내일 아침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2주간 정말 많은 종목을 매매했죠. 그래서 하루에 한 종목씩 많은 종목을 좀 매매하면서 진짜 그 전업 투자자는 어떻게 매매를 하고 전업 투자자는 장중에 단기 종목들을 좀 어떻게 찾아야 되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제 성격이 단기를 막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좀 우직하게 안정적으로 네. 딱 종목 사놓고 저는 막 여행 가고 제 할 거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묵직하게 투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장세가 또 어떤 장세예요? 또 개별주 장세잖아요. 개별주 장세에서는 좀 묵직한 게 좀 오히려 그냥 조금 손해를 볼 때가 많아요. 이렇게 개별주로 이렇게 종목들이 움직이고 괜히 이제 등락률 있는 종목들이 가만히 있게 되면은 챙길 때 또 못 챙기고 하면은 오히려 좀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히 특별히 이번 주 저번 주는 불맛 주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단기 매매 교육과 종목 선정법 그리고 매매의 기준을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해드리니까 내일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내일이 마지막 장중방송 한 2주 넘게 제가 장중방송을 했었는데 네. 장중방송 내일은 총정리도 좀 해드리고 어떤 종목을 좀 매매해야 되는지 또 좋은 종목 있으면 좀 같이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좀 같이 또 이렇게 좋은 성과도 좀 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요거 자세한 거는 수연앵커님이 한 번 더 안내해 주시고 저는
강의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멘토님께서 직접 대응하셨던 TPC 보면서 오늘도 불맛 주식 당일 단기 매매법 배워봤는데요. 김승관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당일 매매, 지난주와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개장과 함께 장중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장중 라이브 방송은 저희 꿀맛 주식이 이번 주가 마지막 방송으로 내일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요. 지금 취세 시장 추세에 맞는 이 대응법, 당일 단기 매매법 김승관 멘토님과 내일 꼭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죠. 꿀맛 주식 검색을 하시면 천여분 넘게 계시는 방이 뜨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는 숫자 네 글자 3355입니다. 3355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는 내일 방송 10분 전에 이 오픈 채팅방으로 올려드리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불맛 주식 강의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관심이 되게 많고 네. 항상 단기 매매에 대한 갈망은 뭐 누구나 있으신 것 같고 빠르게 좀 수익이 네. 결과가 나오니까 네, 네 맞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업 투자자였습니다. 전업 투자자였었고 이 매매를 통해서 좀 생업을 이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되게 많아요. 뭐 단기 매매도 그렇고 중장기 매매도 그렇고 뭐 수익 매매도 그렇고 할 말이 좀 많은데 근데 좀 여러분들의 그 일단은 좀 깨고 싶은 거 우리 투자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좀 정말 뭐 팩트 폭격이라고 하죠. 네. 팩트 폭격을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네. 단기 매매로는 큰 돈은 벌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단기 매매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회전율을 높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쌓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우상향을 한다. 점진적인 계좌를 우상향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야지 네. 한 방에 내가 뭐 100% 갑자기 계좌를 막 더블로 이렇게 바꾸고 맞네요. 그죠? 갑자기 네. 계좌 수익률이 계좌 전체 수익률 30%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게는 못한다라는 것도 그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단기로 항상 큰 돈을 버시려고 하고 근데 이런 욕심을 내면 손실 날 네. 확률도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욕심을 내면 그렇죠? 왜냐? 팔 때 못 파니까. 그렇죠. 팔 때 못 팔고 단기라는 거는 뭐예요? 비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돌파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돌파는 가격이 쌀 때 사는 거예요? 비쌀 때 사는 거예요? 쌀 때. 아니, 돌파, 돌파. 돌파는 비쌀 때. 그렇죠. 돌파는 비쌀 때. 네. 비쌀 때 사기 때문에 네. 이게 올라가도 비쌀 때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지만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빠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네. 대응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네.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종목을 조금 더 보면서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또 같이 또 매매했던 종목들 조금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 종목도 멘토님께서 대응하신 종목이죠. 그렇죠. 네. 실전 매매 장중 라이브 방송 때 매매했던 종목인데 프로텍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프로텍이라는 종목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지난주 목요일 날 접근을 했고 금요일 날은 한 9% 정도 올라갔고요. 오늘도 네. 한 5% 정도 올라가서 저는 뭐 이 물량 좀 어느 정도 정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0%, 15% 정도는 단기적 2거래일 정도만에 한 15% 정도는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이 종목을 접근했던 이유는 뭐냐?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자, 이 자리가 무슨 자리죠, 지금? 수현행권이? 어디요? 자, 지금 여기서 올라갔다가 네. 자, 이렇게 여기서 꼭대기를 하나 그렸어요. 꼭대기를 하나 그리고 여기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많이 배운 패턴이죠? 커피잔인가요? 커피잔 말고. 쌍봉. 그죠, 쌍봉. 네, 뒷동산 패턴. 뒷동산 패턴. 네. 뒤에 이 동산을 보러 간다 그래서 제가 뒷동산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이 종목은 뒷동산 패턴으로 접근을 했던 종목입니다. 뒷동산 네. 패턴으로 이 뒤에 파동이 나올 수 있다. 왜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바닥을 잡아주고 자, 이게 고점 대비했을 때 이 자리가 대략적으로 자, 최고점 대비했을 때 반토막이 된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7만 원이었던 주가가 거의 4만 원 언더로 빠졌으니까 네. 반토막이 됐었고 자, 그럼 이 자리에서는 뭘 기대할 수 있다?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봤던 캔들, 그거는 요 캔들입니다. 요 음봉 캔들. 요 음봉 캔들이 저는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이게 아, 이 캔들은 좀 개인이 만들 수 없는 캔들인데 라고 하면서 이 종목을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3월 30일 날, 8월 30일 날 이렇게 양봉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앞전에 저항대를 짠 이렇게 뚫어주는 모습을 봤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좋네 라고 했었는데 마침 요게 이제 또 무슨 관련주냐? 3D 프린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금요일, 목요일 날 장에서 요날 아침에 제가 이제 장중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께 뭐라 그랬냐? 네. 애플 쪽에서 3D 프린트 쪽에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데 제가 이제 차트도 다 돌려보고 종목도 다 봤는데 이 프로텍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 여기 47,000원, 그죠? 네. 47,000원, 요 음봉을 좀 돌파를 해주면은 저는 이 종목을 좀 공략을 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요 종목이 여기 앞에 종가를 뚫어주는 시초가에 좀 공략을 했습니다. 9월, 이때 이제 8월 31일, 목요일, 요때 이제 목요일 날 시초가로 여기 45,700원을 돌파를 해주고 요 자리에서 아침에 시초가로 요 앞에 이제 저항대도 뚫었고 분봉상에서 요 앞에 저항대를 뚫었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확실하게 돌파나 눌림 구간. 돌파나 눌림 구간. 네. 그래서 요 자리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45,700원. 돌파 구간에서 매수하신 그렇죠? 거네요. 돌파 후의 눌림이죠. 네. 돌파 후의 눌림. 요 자리에서 매수를 장중에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제가 해드리고 이 종목이 뭐 장중에 VI가 또 들어갔습니다. 장중에 VI가 들어가면서 수익률이 나오고 제가 여기서는 또 뭐라 그랬냐.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네. 말씀을 드렸냐. 자, 여기. 자, 이때 제가 우리 노란톡방 분들에게 브리핑을 좀 해드렸습니다. 뭐라 브리핑 해드렸냐? 자, 여기 앞에 지금 뭐가 보이세요, 지금? 저항. 저항. 네. 여기도 뭐가 보이세요? 저항. 저항. 여기도 저항. 자, 그럼 이 종목은 네. 이 저항대를 뚫으면은 들고 있어야 될 거예요? 아니면 팔아야 될 거예요? 더 올라가지 않나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 밑에다 샀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주면은 들고 있으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라고 하면 이때 시간이 2시입니다. 아. 그럼 당일에 매매를? 하자. 매도를 하자. 매도를 하면 돼요. 그러면 어쨌든 수익으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걸 지켜봤습니다. 노란톡방과 같이 응원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나서 이게 딱 이렇게 뚫어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서 뚫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이 종목 좀 더 들고 가시라. 왜냐면 뚫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쭉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VI가 걸렸고 남은 물량은 좀 더 끌고 가세요라고 하면서 쭉쭉쭉 더 올라가면서 좀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결국에는 이런 매매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런 매매 기준을 배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함께 장중 라이브 방송 여러분들 내일 마지막으로 이제 단기 매매 저는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들어오신 분들과 함께 장중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고 또 자세한 건 수현 앵커님이 한 번 더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TPC에 이어서 프로텍까지 리뷰하면서 불맛 조식 다시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김승관 멘토님과 혼자 하시기에는 어려운 이 당일 단기 매매법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참여 가능한데요.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죠. 꿀맛 주식 검색을 하시면 1,000여 분 넘게 계시는 채팅방이 뜹니다. 클릭하시고 비밀번호 입력 코드 숫자 네 글자 3355 입력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난 2주가량 함께 진행이 됐죠. 내일 화요일도 장중 개장과 함께 오전 9시부터 장중 공개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멘토님의 이런 불맛 주식 장중 매매법 함께 할 수 있고요. 전업고수 김승관 멘토님과 함께 실시간 종목 발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만 꿀맛 주식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 방송으로 내일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까요. 지금 원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꿀맛 주식 검색을 하시면 천여 분 넘게 계시는 채팅방 뜨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 숫자 네 글자 3355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내일 방송 10분 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리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 추세에 맞는 대응법, 이 단기 매매법 내일 꼭 들어오셔서 김승관 멘토님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꿀맛 주식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김승관 멘토님과는 목요일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